안녕하세요.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의 저자 홍성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채소들을 준비했어요. 앞에 뭐 이제 보시면은 뭔가 요리를 하고 이제 버리려고 모아놓은 것 같은 모습의 채소들이 담겨져 있죠. 채소 껍질 그리고 채소 꼭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. 그냥 이거 진짜 야채 튀김이죠? 근데 이게 껍질로 한 거예요. 껍질로. 진짜 맛있어요. 바삭함, 아삭함, 그리고 이 향, 식감, 질감 다 느껴져요. 하나하나 채소의 맛이 다 느껴져요. 영양가 가득하고 오히려 식감도 좋고 굉장히 또 센스 있고 환경까지 생각한 채소 꼭지 피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뭐 제로 웨이스트라고 해서 환경을 좀 생각하고 좀 버리는 걸 최소화하자는 그런 운동이 있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재료들도 조금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는지, 그리고 이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항상 버린다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내 몸에 버리는 거죠. 이 건강함을 내 몸에 버린다. 그래서 내 몸에 버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전체식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전체를 다 먹는 거잖아요. 속, 그리고 겉, 뭐 끝, 다 먹어주는 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정말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이에요. 좋은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드는 거 너무 좋아요. 그런데 정말 우리가 무심하게 버리는 그 부분들, 채소에 버리기만 한 그 부분들이 정말 영양소가 알차게 뛰어나 있어요. 절대 영양소가 없고 못 먹고 먹어서 막 하고 죽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제부터라도 조금 환경을 생각을 하고 또 내 몸을 생각을 해서 좀 활용을 해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. 보면은 첫 번째 제가 알려드릴 거로는 이 바로 채소 꼭지거든요.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레몬. 이 레몬은 이제 과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색감과 좀 새콤함을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. 근데 이제 채소 꼭지뿐이 아니고 과일도 버리기만 하는 부분을 함께 다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당근, 오이, 그리고 고추, 무예요. 보통 이런 거는 채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죠. 육수 우리거나 할 때도 활용을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우리고 나면 버리게 되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이거는 활용을 해서 피클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일명 채소 꼭지 피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 모든 이제 말씀드리는 모든 채소들의 각각의 영양소나 전반적인 채소의 영양소는 대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은 알고 계시잖아요. 근데 이 꼭지에 그냥 모든 꼭지 그리고 껍질 그 단단한 부분 그리고 끝 그런 부분에는 정말 더 이렇게 뭉쳐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그런데 그거를 버리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. 어차피 돈 주고 산 건데 그거 다 알차게 활용해야죠. 그쵸? 그래서 이 꼭지 부분을 어울릴 만한 메뉴가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피클이 어울리더라고요. 또는 장아찌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제가 피클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먼저 냄비 이제 끓이는데 냄비에 물, 그 다음에 식초, 그 다음에 설탕을 넣을 건데요. 비율은요, 사실 이건 또 기호에 따라긴 해요. 물, 식초, 설탕을 1:1:1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연한 맛 좋아하시면 물 2에 식초 1, 설탕 1 이렇게 준비를 하시기도 해요. 저는 물 한 컵에 식초 반 컵, 설탕 반 컵 이렇게 해서 저는 활용을 할 거예요. 근데 설탕 대신에 올리고당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물에 식초, 설탕 넣고 한 소끔 끓여요. 저어서. 그리고 이때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해서 이 피클 만드는 향신료가 팔아요. 이렇게 모여 있는 거. 여기에 뭐 정향, 뭐 통후추, 뭐 넘맥,
뭐 이렇게 월계수입 다 섞여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굳이 나는 이거 사고 싶지 않아 이러면 집에 뭐 통후추만 넣어도 되고 월계수잎만 넣어도 되고 있는 거 이렇게 좀 섞어서 또는 허브향 좋아하거나 허브가 있어 하면 말린 허브도 함께 넣어서 좀 특별하게 드실 수 있어요. 자, 이렇게 한 소끔 후루룩 끓잖아요. 그러면 넣어요. 넣고 한 소끔만 더 끓이고 그냥 저는 불을 꺼요. 이 피클이 향이 좋게 좀 먹으려는 게 포인트라서 그 향을 훨씬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소끔만 끓이고 불을 꺼요. 오래 하면 향이 날아가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불을 끄고 그냥 살짝 한김만 식혀줄 거예요. 설탕만 한번 녹인다는 느낌이죠. 조금 뭐 한입 크기로 잘라도 되고 이런 그냥 먹기에는 조금 단단할 수 있는 이 채소 꼭지들이 피클로 활용했을 때 무르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거북하지 않게 드실 수가 있어요. 자, 다 넣어줄게요. 불을 끈 상태예요. 간혹 이제 피클을 아예 다 같이 끓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완전히 채소를 익혀버리면서 하는 게 피클이 아니고 은은하게 맛을 우러나게끔 절여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고추의 꼭지 부분 요거 끝에 이렇게 약간 조금 색이 변한 부분만 다듬어 주시고 이 길이 그냥 다 살려요. 그냥 먹으면 좀 목에 찔릴 것 같고 조금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. 근데 피클로 해서 드시면 부드러워지고 섭취할 때 훨씬 더 또 재미난 식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이 꼭지에 영양소 진짜 많아요. 이 고추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한데 특히 이 꼭지에 가열을 해도 그래도 좀 영양소가 최소화할 수 있는 영양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꼭지도 넣어주세요. 그래도 꼭지라는 게 조금 먹기가 힘드는 것 같아 하면은 작게 자르면 되게 정말 작게 주사위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하면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게 드실 수 있어요. 너무 그러니까 담글 때는 너무 작게 자르지 마세요. 어느 정도는 좀 크기가 있어야 좀 깔끔하게 피클이 완성이 되거든요. 그런 다음에 먹을 때 먹기 좋게 더 잘라서 섭취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피클은 이제 냉장고에 하루 이틀, 네, 이틀을 추천하긴 합니다. 이틀을 둔 다음에 이제 먹으면 식감도 적당히 부드러워지고 맛이 잘 배서 정말 섭취하기에 전혀 부담이 없는데요. 그냥 이렇게 식탁 위에 이렇게 예쁘게 담으면 그냥 이거 피클이에요. 근데 정말 영양가 가득하고 오히려 식감도 좋고 굉장히 또 센스 있고 환경까지 생각한 그런 채소 피클이 완성이 됐습니다. 껍질 준비했는데요. 감자, 무, 단호박이에요. 솔직히 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껍질채도 이제 무생채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껍질도 좀 부드럽게 익히면은 먹기 어렵지 않아서 무도 껍질채 많이 활용도 하는데요. 특히 이런 좀 퍽퍽하고 좀 질긴 감자 껍질이라던가 좀 너무 딱딱해서 좀 생으로 먹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런 단호박 껍질 이런 껍질들도 버리지 않고 정말 더욱더 맛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. 바로 채소 껍질 튀김입니다. 정말 뭐 단호박 모든 이제 갖고 있는 영양소들의 껍질이라고 해서 영양소가 없고 버리는 게 아니고 껍질까지 다 먹어야 돼요. 껍질에도 영양소가 더 많이 있고요. 그만큼 섬유소가 굉장히 더 풍부해요. 그래서 특히 위장 건강 그리고 우리 배변 활동을 지킬 수가 있어요. 뭐 수월하게는 갈아서도 드시지만 조금은 특별하게 먹겠다면 이렇게 튀김으로 활용하면 좋아요. 쉽게 우리 야채 튀김 추억에 이제 분식집 가면은 떡볶이집에서 채소 튀김, 야채 튀김이라 하죠. 그때 이런 껍질들을 활용하면 버리는 거 없이 건강까지 챙기는 튀김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채를 썰어요. 무도 비슷한 그냥 길이감으로 채를 비슷한 두께로 썰어주시면 돼요. 썰어서 볼에다가 다 담아요.
이게 뭐 당근 같은 것도 넣어도 되고 여기 또 좋은 거 다른 거 곁들여도 좋아요. 자, 여기에 약간의 가루를 살짝 묻혀주세요. 가루를 살짝 뽀송뽀송하게 묻혀주고 이제 여기에 튀김옷을 만들어줄 거예요. 반죽인데 튀긴 가루랑 물이랑 섞어주는데 동량으로 하면 너무 묽어요. 그래서 동량보다는 그러니까 2:1의 비율로 먼저 섞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좀 튀김옷이 두꺼운 게 좋아, 얇은 게 좋아를 선택하시면 돼요. 근데 특히 약간 뭉쳐서 튀기려고 하면 조금 되직함이 있어야 돼요. 반죽이 너무 묽으면 잘 안 뭉쳐져서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썬 거에 가루만 묻혀서 반죽물만 묻혀서 튀기는 거예요. 기름은 옆에서 예열을 하고 재료들을 넣어요. 반죽이 걸쭉해진 상태에서 가루를 살짝 털어서 이게 쉬운 거예요. 쉬운, 정말 쉬운 튀기. 그래서 이렇게 적적하게 이렇게 했을 때 뭉쳐지네, 이렇게 붙네 이런 느낌의 농도를 기억하시면 돼요. 튀겨줄게요. 온도 체크.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죠, 젓가락 끝에. 그러면은 불은 약간 줄여준 상태에서 뭉쳐서 놓고 튀겨요. 그냥 이거 진짜 야채튀김이죠? 근데 이게 껍질로 한 거예요. 껍질로. 어때요? 야채튀김이에요. 절대 버리는 거 아니에요. 진짜 막 향도 너무 좋고 오히려 껍질들로 튀겨서 훨씬 더 바삭바삭하고 그 식감 물러지지 않게 먹기 좋아서 진짜 아마 껍질로 이 튀긴 채소를 한번 먹어봤다 하면은 그냥 다르게 안 먹고 껍질도 다 먹어갖고 이제 튀김을 하지 않을까. 노릇노릇해지면은 어머 이 바삭바삭한 바 들려요? 따따탁탁탁 바삭바삭하게, 훨씬 바삭하게 튀겨지죠. 껍질 부분은 아무래도 좀 수분이 덜하기 때문에 금방 익기도 하고 금방 색감도 잘 나와요. 오, 바삭한 이 바삭함. 이렇게 되면 껍질을 활용한 채소튀김이 금방 뚝딱 된 거예요. 해볼만 하죠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